스태프분들도 정말 많이 예. 고생 많이 하셨어요. 정말 이번 앨범을 작업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우지 형이 정말 아, 그래. 너무 느꼈어요. 아. 왜냐면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유닛 곡들을 참여하러 이제 하루 막 계속 갔었잖아요. 그렇죠, 근데 그렇죠. 우지는 그거를 다 계속 하고 연습 끝나고도 가고 그냥 계속 그냥 작업하고 타이틀이랑 뭐 수록곡뿐만 아니라 안 공개된 곡들이 정말 많아요. 그 정말 수많은 곡들을 만들고 이제 지금까지 있었는데, 우리 세븐드 곡을 모두 다 이렇게 한다고 네. 생각하니까 거의 진짜 우지는 진짜 쉴 틈 없이 거의 저희 팀의 그냥 뭐 엔진이라고 할 수 있죠. 엔진이죠. 그걸 보면서 뭔가 목표가 필요해요. 네. 우리 우지가 오래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어요. 아니 왜 또 그런 말을 해요? 너무 열정을 너무 열정을 쏟아붓다 보니까 형도 걱정을 했다. 정한이 형이 이 생각이 왜 들었냐면 잠을 못 자니까 정한이 형도 이제 그 아 러브를 참여하러 갔었으니까 그치, 그치. 그러니까 유닛 작업만으로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우리는 그걸 다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지가 이게 진짜 히트 작곡 이게 진짜 작곡가야 얘는 왜냐면은 진짜 빨리 나와 잠깐만 앨범 홍보인가요? 우지 홍보인가요? 그러니까 이게 나온 거 우지 형 입장